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한 전역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대한민국,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일어난 기적의 전투 영천 전투, 그 치열한 반격의 역사를 들여다봅니다. 저기 산의 고향이 영천이라고? 네, 맞아요.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은 학교에서 배웠을 테고, 이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북한군이 점령한 인천에서 펼쳐진 작전이죠. 네,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황이 뒤바뀌게 되었고요. 그럼 인천 상륙작전의 그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알 수 있겠군요. 그게 이제 낙동강 전선이 중요했거든요. 낙동강 방어선에서 대한민국 국군하고 유엔군하고 반격을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 반격의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이거야. 네, 오늘 제가 그 역사의 참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. 아, 자기 고향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면 어떡하나. 북한군 제15사단을 9일간의 공방전 끝에 격퇴시킨 그런 전투지. 북한군을 격퇴한 전투. 그런데 그 15사단이라는 게 의미가 큰가요? 아, 그럼 북한군 15사단은 김일성이 가장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김일성의 완전 정예부대였고, 만약 이 15사단을 꺾지 못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무너진다,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싸운 전투야. 영천에서 북한군 15사단이 전멸함으로써 반격 기회가 그때부터 된 거네요? 아, 그렇지. 영천 전투는 전쟁 발발 후에 최초의 승리였지. 덕분에 낙동강 방어선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고, 이게 또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네요. 그래서 영천 전투와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, 그런 얘기지. 와, 근데 영천 전투가 6.25 전쟁의 큰 전환점이 된 거군요. 그 학습 능력이 아주 좋은 편이네. 제가 학습 능력 플러스 또 이제 검색 능력도 또 좋거든요. 이 영천은 이 자랑스러운 전투 영천 대첩을 잊지 않기 위해 이 호국 시설들이 소개됐다고 해요. 6.25 전쟁 당시 역전 신호탄이 된 영천 전투,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영천 전투 호국 기념관은 전투를 재현한 전시관은 물론 다양한 추모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 영천 전투 호국 기념관이 국립 영천 호국원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국립 묘지가 됐지. 마음이 웅장해지네요. 저도 한번 방문해 봐야겠어요. 그래? 이래서 영천이 호국도시라고 불리는군요. 영천을 이 호국도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영천 대첩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로 더 올라가지.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순신의 공로와 맞먹는 최고의 승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전투가 있지. 이순신과 맞먹는다고요? 임난 영천성 수복 대첩이라고 임진왜란 때 육지 전투에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지. 영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? 임진왜란 때? 임진왜란 초기에 왜군은 부산, 경주, 영천성을 빠르게 점령을 했지. 이때 무인, 유학자, 의병 등 많은 백성들이 영천성을 되찾기 위해서 모였지. 그렇죠. 그럴 때 힘을 합쳐야죠. 그 영천 주변 10개 지역에서 연합한 의병을 창의 정형군이라고 하지. 이들이 회의를 통해서 아주 절묘한 전략을 세웠지. 어떤 전략이요? 그 영천 지역에 따라 부르는 바람을 이용하자는 거지. 그때 마침 서북풍이 불었는데 그 화살로 화공전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지.
와, 바람을 이용한 불공격. 너무 화끈하잖아요. 그 화끈한 공격으로 대군을 전멸시키고 영천성을 되찾았죠. 임진왜란 육지전 최초로 성을 되찾은 임란 영천성 수복대첩. 파적지세로 돌진해오는 일본에 창의 정령군이랑 의병부대로 조직적으로 반격해 승리를 이끌어낸 거잖아요. 우리도 일본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, 이런 인식을 갖게 한 전투라는 데 큰 의의가 있겠네요. 그렇지. 최고의 승전이라고 평가받을 만해요. 아, 그 정말 학습 능력이 좋은 지구야. 제가 학습 능력 플러스 검색 능력도 좋다고 말씀드렸던가요? 이 임란 영천성 수복대첩이 영천 지역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소개됐다고 해요. 그 영천 지역의 가장 자랑스러운 사건이니까 영천 지역 학생이라면 응당 아랴 되겠구만. 그렇죠. 저처럼 모르는 사람 1도 없도록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이 임란 영천성 수복 대첩이 임란 전쟁사의 주요 전투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. 영천에선 마연산 충원탑, 국립 영천 호국관 등 지역 곳곳에 현충 시설이 있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지. 이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영천 부심이 가득해지네요. 감사합니다. 일본군에 대항한 임란 영천성 수복대첩, 6.25 전쟁의 전환점이 된 영천 대첩,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반격의 역사,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역사입니다.